맥도날드 불매운동이 번질 조짐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하고 이를 고발한 시간제 근로자를 징계하자 소비자 분노가 이어지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5년 전 햄버거병 파문을 거론하면서 폐기 식자재 재활용이 상습적이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 어린 시선도 보냅니다. 오늘은 또다시 불매운동에 직면한 맥도날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종이 가방을 뒤집어 쓴 채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 목에는 정직 3개월 중징계라는 팻말을 걸었죠. 식자재 재활용을 내부 고발한 시간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맥도날드를 향한 비판이죠. 공익 제보의 이유를 들어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탓을 왜 내부 직원들에게만 돌리고 있습니까? 맥도날드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식자재 사용 기한을 표시한 스티커 가리가 이미 3년 전 시작됐고 한두 개 매장의 일이 아니라는 제보부터 라벨을 새로 출력하는 건 일상. 출근하면 유효기간 타이머부터 변경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최근 3년간 식재료 유효기간 조작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한 행위에 관한 책임 회피를 멈춰야 합니다. 폐기될 식자재의 재활용이 일상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에 시민들은 불매운동에 나설 조짐입니다. 잊을만하면 사고친다. 맥도날드 아웃을 외치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믿고 거르겠다는 뜻의 믿거라는 댓글도 여러 달렸죠. 옛날에 햄버거병도 있었고 또 이번에 관리를 유통기한을 조작한 것도 있었고 배신감 좀 들죠. 저희 보고 안심하라고 설정해놓은 기간인데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걸렸다고 하니까 소비자로서 되게 불안한 마음이. 하지만 2차 유효기간이 맥도날드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라 이를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위해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업자가 사용하는 거 얘기니까 세부 절차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과거 햄버거병 파문 때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3년 동안도 식품위생법을 75번이나 위반했는데 법적 책임은 면한다 하더라도 터져나오는 소비자 불신은 어떻게 할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